데뷔 2주년 코스로 3년차 학교에서는 2학년 회사에서는 사원 또는 대리겠죠. 사회로부터 오는 억압과 편견을 노래하는 쫑우레기들이 사랑에 아파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워갑니다. 참 많이 자는 것 같지 않나요? 변하지 않은 건 여전히 우리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럴 거라는 거죠. 2년이 되는 시간 동안 정말 많은 사랑을 받는 우리들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는 분들에게 더 열심히 음악하는 것으로 보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랩댄스 노래로 상대방의 기선을 제압했는지는 잘은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전보다 저희들의 노래를 들어주는 분이 그래도 많아졌다는 점. 굉장히 뿌듯한 점입니다. 이제는 첫 번째보다 3배가 넘는 우리 아미들과 함께하는 세컨드 모스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대되죠? 기대되시죠? 우리들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계속해서 만들어주고 있는 아미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방찬 두 번째 생일 기념 굿FM 첫 번째 곡입니다! 신상도 복도를 돌아다니다 보면 바라스 후배들 인사도 이젠 쇼 알 것 같아 리허설도 능숙하게 일러 후배로 생기고 이젠 좀 나도 나가는 것 같아 근데 눈앞에 5-6년차 선배들 안녕하세요 그제야 느끼지 아직 멀기만한 현주를 대중 선생님들은 작년까진 부담 안쳐 고1학년 신이라며 괜찮다며 나를 앉혀놓고 세상이 얼마나 차가운지 몇 가지 덕목으로 알려줬지 선입견 악플 이중 다내 역사 그리고 뭔가 쉽 선생님 여긴 또 수능이 있나요? 1등 하면 성공한 가수인가요? 그런 것도 좋지만 음악이 하고 싶어요 일단은 학원대로 할게 날 좀 냅둬요 Work it out, work it out 안녕하세요. BHC 라디오 BTS 그래팬 06.13의 DJ 슈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인사 한 번씩 해주세요. 둘, 셋, 박!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입니다. 재혁씨 영웅따라 되게 텐션이 과한데요? 잠을 잘 잤어요. 기분이 좋아 보여요. 굉장히 잘 잤어요. 기분이 되게 좋아 보여요. 오늘 웃길 자신 있어요? 오늘요? 웃길 자신 있어요? 웃긴다고 자신 없죠? 억지로 웃기면 또 재미가 없어요.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오늘 기대할게요. 네, 힙합 소년단 이제 네 방탄소년단의 자체 제작 DJ 왜 이래? 대본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대본이 문제가 있어. 서프라이즈 리얼 생라이브 DS가 안 돼 있다고. 방탄소년단 자체 제작 서프라이즈 리얼 생라이브 녹화 보이는 라디오 쿨 FM으로 오랜만에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와우. 지난번에는 저희가 듣는 꿀 FM으로 찾아뵀었지만 보이는 라디오는 되게 오랜만이죠, 그죠? 네, 반갑습니다. 반갑게 인사 한 번씩. 너 진짜 굉장히 반갑고 익숙하고 역시 딱 여기가 제 자리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나저나 여러분들 오늘 되게 스페셜한 날이라고 하는데요. 무슨 날인지 화끈하게 한번 이야기 한번 해주시죠. 오늘이야 드디어. 저희가 2학년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방탄소년단이 2주년 되는 그런 좋은 날!
방탄소년단의 second anniversary. 축하드려요. 우리 방탄소년단 축하드립니다. 아, 축하드려요. 버스데이. 아, 축하드립니다. 아, 축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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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730일. 아, 저... 어, 뭐가? 아니, 여러분! 대주가! 불을 안 붙였는데? 아, 미리! 아니, 예, 아니, 내가 요즘 빵집에 안 가봐서 몰랐는데 초가 여기 들어있더라고. 내가 처음 알았다, 내가. 지혜야, 나 그런 거 미리 들고. 여러분들, 생활 리빙 포인트. 투썸 페이스 양주는 칼에 들어가 있다. 우와! 우와! 기시대. 우와! 깜짝 놀랐다. 아, 이거 이 나이트네. 원래 밑에서 내가 준비했는데 이거. 신박하다야. 잠시만요. 와! 불 붙어? 와, 원샷을. 와, 오. 잠시만요, 이거 한 몇 년 전부터 이랬어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투어플레이 처음 보는데. 분명히 뒤떨어지잖아. 에어컨이. 에어컨 뭐야? 빨리 에어컨 꺼주세요. 야, 대박이다. 야, 파이식! 아, 에어컨이. 아, 이거 껐어, 에어컨. 파이식, 세븐에. 생축하합니다. 생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박자노래가. 생축하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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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체했냐? 아, 아, 냄새, 아, 있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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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소 내 지금 코로 들어서. 내 앞자리 김태호. 아, 냄새. 아, 냄새. 야, 형이에요? 축하해요.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 축하드리고 진정하세요, 여러분들. 네, 한번 진정하시고 다들 생일 되게 축하드려요. 아, 네. 근데 작년, 아, 이맘때쯤. 그렇죠. 혹시 이 초 불면서. 소원 빌었던 거 다 기억나요? 전혀, 아~ 전혀 기억 안 나. 네, 전혀 기억 안 나. 소원이 소원을 빌었습니다. 우리가 소원 빌었어요? 진짜 기억 안 나요. 기억이 안 나. 이렇게 쿨 FM 잊혀지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억 안 나요, 진짜? 진짜 전혀 안 납니다. 슈가 형은 다 기억한다고. 아니, 다 기억하죠. 아, 저도 사실 기억해요. 여러분들이 기억날 리가 없죠. 그래서 네. 여러분들 준비했습니다. 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작년에 소원 빌었던 거 이루어진 거가 있어요, 여기서? 있어요. 몇 명이 있어요? 있어요? 누군지 기억나요? 기억나요? 근데 왠지 이거 말했을 것 같습니다. 뭐? 뭔가 콘서트 관한 이야기를 했을 것 같은데. 네, 1위 얘기도 했을 것 같아요. 1위 얘기. 제 개인의 이야기도 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진짜? 뭐 어떤 게 있나요? 뭐, 예를 들어 뭐 제가 이야기하기 때문에 여기 봐봐요. 먼저 이야기를 한 사람이 손을 한번 들어주신 것 같아요. 대본, 대본 아닐 것 같죠? 저희 대본은 없어요. 대본 좀 읽고 오라고. 야. 대본에 손이 없다니까. 아니, 대본대로 안 하신다면서요. 자기가 그렇게 말씀해서. 야, 기본적인 틀이 있어야지. 대본이 안 나와. 리얼. 아니, 야, 아니, 그러면, 아니, 그러면 아니, 그럼 이거 왜 필요해? 야, 가맹방! 아, 들어봐, 들어봐. 우리 대본. 아, 우리 대본은 없다고. 아니, 있어요. 봐봐. 손을 든다. 손을 든다. 제 손 들었어요. 조금 제 손 들으라고. 야, 대본대로. 자, 오케이. 틀은 가자고. 자, 오케이. 그 멘트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당연하죠. 우리만의 단톡 콘서트를 여는 소원을 빌었잖아요. 진짜 나 뭐 없지. 나 뭐 없지. 작년 10월 서울 콘서트를 시작으로 전 세계에 빨간 총알을 쏘는 중. 아니, 오 마이 갓. 그랬었습니다가 그거. 아니, 그 알겠어요. 여러분 프리하게 하면 좋아요. 프리하게 하면 좋은데. 아니, 적어도 나도 진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대충 손을 든다 정도는 좀 해달라고. 자, 손을 든다. 하나, 둘, 셋. 와! 형 아니에요. 그래, 우리 정리를 해보면 그래요. 제가 뭐 이렇게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네. 콘서트 이야기를 했었네요. 네. 자, 그런데 홉시소원에 대한 아쉽게도 한 가지 오류가 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 홉시소원은 단독으로 우리끼리만 하는 콘서트였는데. 아, 진짜요? 콘서트에는 우리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미들이 있었기 때문에 실패입니다. 아니, 아니 그런 걸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틀만도 안 읽은 거. 아, 대본대로 안 하네! 아니, 티내지 말고 안 읽은 거. 아니, 그냥 그런 거 좋은데 그거 너무 정식하잖아. 그래요? 알았어요. 알겠어? 그래, 정리하고 왔다. 그래, 제가 그래도 알겠어요. 제가 정리 한번 해보겠는데요. 홉시, 레몬씨. 아, 정국 씨는 소원을 밀었어요. 진짜? 제가 1위 아마 정했을 거예요. 지민 씨, 아, 진영 그리고 비구는 못 잃었네. 안타깝게도 소원을 잃으신. 내가 뭘 빌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네. 뭐 어떤 소원을 빌었길래? 레몬 씨는 소원이 옷 많이 사기였어요. 잃었어요? 아직이에요. 이력서 많이 산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저작권 들어오면 다 옷 사죠. 그래, 진영은 소원이 빌딩 사기였어요. 야, 빌딩 이럴 수가. 아, 맞아. 빌딩 가지고 없네요. 어떻게 이뤄. 앞으로 뭐 향후 한 60년 네. 정도는 네. 좀 힘들지 않을까. 60년 너무 멀고 한 30년으로 잡아. 미군은 소원이 운전하겠어요. 네. 씨 소원은 아, 제 생각엔 그때 저도 면허였던 것 같아요. 면허? 네. 그렇죠. 면허 아니에요? 면허 아니에요? 약간 슈디제 오늘 이상한데 오늘? 아, 이상해요. 슈디 이상한데? 대본 좀 확인하고 대본 좀 이거 확인도 하고 와야죠. 왜 지민이는 없는가? 지민이 내가 대본 쓴 게 아니니까. 그래, 형이 확인해. 저분한테 말씀해. 알겠어. 카메라 뒤에 계시고 작가님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어제 그래요. 근데 우리 소원을 참 이루긴 이뤘어요. 네, 그렇죠. 여러 가지 뭐 몇 가지만 이뤘지만 몇 가지 참 축하합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쳐볼까요? 감사합니다.
근데 전국위의 소원은 방탄소년단의 음악방송 1위였어요. 맞아요. 아 맞아요. 저 기억해요. 그게 맞아요. 딱 기억해요. 작년 1위 1주년 기념 라디오 이후로 10개월 지났어요. 저희가 1년 10개월 만에 해냈습니다. 박수 한번 또 치죠. 이랬다. 2년 되기 전에 해갖고. 그래요. 다들 그때 되게 정신이 없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때 한번 심정이나 기분에 어떤지 뭐 저희들이 1위 했습니다. 저희들 잘 모르잖아요. 여기 아미분들이 저희들이 영상을 보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거기 이야기를 길게 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맞아요. 있고 그렇죠.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네. 그 영상 같은 거 보면 되게 표정이 살짝 구두했었을 거예요. 저희 모두. 네. 저희가 1위 후보인지도 몰랐고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1위 누굴까요? 했는데 갑자기 방탄소년단이라는 이름이 나와가지고 맞아요. 너무 정신이 없었어요. 너무 정신없고 막 벙쪄가지고 어? 네? 응? 그래서 막 말할 생각도 안 나고 되게 표정이 살짝 어색한. 그렇죠. 되게 약간 당황스러웠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사실, 신사 네. 받았을 때랑 똑같았어. 약간 뭐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 저요? 좋은데 이게 맞나? 1위를 처음 해봤었어가지고 그렇죠. 1위를 받았는데 그 다음에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맞아, 그러니까 맞아. 앵콜 때 하필 그날 방송 분량이 짧았는지 앵콜도 길게 나왔거든요? 앵콜 때 다 막 이러고 있어 그냥. 네, 대체로 벙쪘죠. 네. 아 그러면 그건 어때요? 공중파의 첫 1위는 어때요? 첫 1위? 아무래도 그때 이제 무대에서 보면 되게 다들 이제 엄청 좋아하고 있더라고요. 네, 이제 그렇죠. 이제 우리가 1위 했다는 걸 알고 이제 되게 좋아하고 있는 우리 모습을 보고 전 되게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엄마의 마음. 그렇게 꿈에 그리던 첫 공중파 1위를 하니 다들 기분이 사실 좀 약간 좀 그렇더라고요. 저도 뭔가 맞아요. 차 타고 오는데 아 정말 이거 하나만 보고 되게 이때까지 달려왔는데 받으니까 되게 약간 기분이 약간 묘하더라고요. 저 화장실에서 씻으면서 울었습니다. 저 실감이 안 나다가 진짜요? 진짜? 화장실에서 그러니까 이거 차 사실 되게 얼떨떨해서 사실 저희들이 이걸 받는다고는 생각을 안 했잖아요 사실 한 번도 네, 한 적이 그러니까 설마 우리가 받겠어라는 생각 때문에 되게 얼떨떨하기도 하고 진짜 실감이 안 났었어요. 그렇죠. 실감 안 났죠. 특히 약간 리더 형이 눈물을 흘리니까 약간 좀 안 울었어요. 아, 뭐 봤는데 네, 나 안 울었어요. 자료하면 뭐, 없습니다. 뭐 알겠습니다. 뭐. 자, 아니 근데 정말 극적으로 굉장히 문자 투표 점수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이 열심히 해주신 거 아닙니까 투표를. 네, 그렇죠. 우리 아미 여러분들, 우리 아미 여러분들 해주신 거죠. 팬 여러분한테 한 박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진짜로. 우리 아미 쌍유. 야, 근데 사실 저희가 이제 뮤직뱅크에서 1위를 받으면 뭐 파트 바로 바꿔 부르기 뭐 이런 걸 했었잖아요. 네. 근데 안타깝게도 그게 방송에 안 나갔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했는데 진짜 우리 뭐 대기실 MC 상황 MC 같은 거 하면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했는데 1위 딱 받고 바로 방송이 꺼졌단 말이죠. 나 안 아쉬워. 나 열심히 했는데 나 안 아쉬워.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바꿔 부르기를 하면 돼요. 오마이갓 노래 주세요. 아 바라는 거야? 어 Fire 좋아 Fall 아니 잠깐만 Fall이 아니고 Fall입니다. 들어가겠습니다. 네. 네. 너 때문에 나 이렇게 망가져. 정확히 예상대로 해. 이제는 안 가져. 못하겠어. 못 같았어. 제발 핑계 같은 건 상가져. 아 자신있게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그래요. 내 모든 말은 안 돼. 진실을 가리고 날 찢어 날 씻고 아이씨 싫어 누가 저가 난 네가 그냥 미워. 감사합니다. Everything 제발 좀 꺼져. 어? 미안해 사랑해 I love you 아니 지금 혼자 사랑하고 혼자서만 이별 이게 하나야 Girl 왜 다칠 거라면서 미안하다 괜찮으세요? 뭐 하는 거예요? 아, I need you girl 어, 내가 부끄럽다 I need you girl 빰빰빰빰 아니 솔직히 아! 솔직히 저 잘하는데 이거 완전 그렇죠 저도 잘해요 원래 근데 랩몬스터 파트 누가 해요? 아, 제일 궁금하네요 어 정보 정보 It goes round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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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und and
왜 나는 너인지 왜 앞에 너인지 왜 나를 떠날 수가 없는지 아니 주인공 오늘 혼자 사랑하고 혼자 손을 이별해 오늘 노래 시키면 안 되겠네요 네. 왜 다칠 거라면서 자꾸 네가 뛰려해 너도 참아 너도 참아 아 진짜 웃기다 I need you girl 뭐 다 맞는 거야 이거? I need you girl 똥똥똥똥 걸 차라리 아, 차라리 헤어지자고 한쳐 girl 어, 사랑이 사랑이 아니었다고 해 girl 나에게 그런 용기가 없어 마지막에 나에게 난 선물을 줘 저. 더는 돌아갈 수 없도록 아아아아아아 I need you girl 혼자 살았어! 혼자 살았어! 정말 저질이네요. 거의 다 못하겠네요. 아, 못 들어주겠어요. 자꾸 내가 필요해! 에, 아래를! 맞아요. 내가 맞아. 아, 제 귀가. 아, 근데 이거 웃기려고 한 거예요. 상처받아요. 잘해요. 아, 진짜 웃기려고 한 거예요. 그쵸? 정말, 정말 우리가 제대로 하면 이렇게. 제가 질문 있는데 노래방 가면 그러고 노나요? 아, 노래방에서 일단 우리 노래 안 불러요. 우리 노래 왜 또 불러요? 방송에서 많이 하는데. 아, 네. 진짜 농담 아니라 진짜 아. 잘하면 진짜 잘해요. 아, 근데 되게 부끄러웠어요, 되게. 어, 많이 부끄럽네요. 아, 네. 이게 부끄럽다. 아, 약간 밝아먹고 길거리 돌아다니는 기분이었어요. 아, 그래서 안 좋습니다. 아, 네. 아, 그래도 제가 슈가 형 웃겼다고 생각해 나는. 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재밌었어. 아, 네. 아, 그러면 뭐 작년에도 손을 빌었지만 네. 좀 진정하고. 작년에 손을 빌었지만 올해도 한번 손을 한번 빌어본 거 어때요? 올해요? 네. 올해 소원이에요, 우리? 네, 올해 2015년 네, 소원 한번 2015년 빌어볼까요? 소원 저 있습니다 네. 어, 뭐요? 저는 이제 이전까지 했던 저희 콘서트보다 더 큰 곳에서 콘서트를 해보겠습니다 또 다른 손 한번 나이슨 어, 네. 나이슨대로 합시다 네, 저희도 위아래가 있는 겁니다 네. 네. 어, 위아래? 위죠 아, 그렇죠. 한참이요 위아래 네. 위아래 제발 뭐야 왜 여기가 나와 줄이다 아니 위아래인데 이건데 뭐 여기가 나와 줄이다 줄이에요 드디리다 진영이 한번 아 저 개인적으로 노리는 거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 이번 연도가 하기 전에 꼭 먹는 프로그램에 출연해가지고 굉장히 우리나라의 맛있는 것들을 많이 먹어보고 먹방 프로그램? 그래요 뭐 제이홉씨 네. 소원은 뭐예요? 꿈을 좀 크게 가집시다 우리 어디? 대상 한번 가져! 아. 대상이요? 네. 아, 크네요 밥상이 더 빠를까요? 네, 아, 오늘 약간 농텐션 봐야 돼 아, 오늘 진상이에요 진영 밥상 좀 차려주고 그럼 B씨는? 네. 저는 이번에 저희 이제 멤버들끼리 크루를 만들어서 네. 이제 한강에 이제 로드바이크로 오! 네. 좋아 나 그거 완전 좋아 자전거를 저희끼리 자전거 타고 다니는 거 제일 좋은 거 같아 8단계까지 가는 거죠 네 정욱 씨는요? 저요? 저는 각종 무술을 한번 배워보고 싶어요 야 영춘권! 본인의 소원 또 본인의 소원인데 약간 팀적인 소원 아 팀적인 소원이요? 네. 다 같이 영춘권 한번 배우면 어떨까? 아 진짜? 좋네 아 진짜 아 뭐 이번 아, 소원 진짜 예 네, 이번 소원 대상이 되게, 빠를지 무술이 빠를지 한번 봅시다 네. 약간 비슷할 것 같아요 오늘 휴가 씨 소원 있어요? 저는 있죠 뭔데? 저는 라디오 DJ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아, 아 그렇죠 라디오 형도 뭐 그룹적으로 약간 그런 그룹적인 거로는 아무래도 저도 이제 큰 곳에서 공연하고 싶어요 진짜 아, 뭐 꿈을 크게 가져가고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 주경 기자분들 죄송합니다. 아니, 내가 말하는 내가 어이가 없네. 죄송합니다. 너무 컸네요. 네. 죄송합니다. 아니, 클수록 좋다고 들었습니다. 네. 말하는데 어이가 없어. 아, 다 못 말했어요. 파이팅! 손 바꿔도 돼요. 너무 나만 그런 거. 아, 그래요. 자, 저는 다 같이 이제 다음 앨범. 절권도. 아, 이번. 다음 앨범 뮤비. 다음 앨범 영춘권 안무를 한번 다음 앨범 뮤직비디오 이거 한번 브라질 영킥을 다 같이. 이번, 이제 다음, 이제 올해까지 앨범을 이제 내면, 각자 한국을 맞는. 한국식 딱 맞춰가지고 아, 솔로 곡을 프로듀싱 각자 이제 프로듀싱 이제 앨범에 개인 곡을 넣을 수 있는 네. 그런 만큼 이제 그렇죠. 성장을 하고 싶다 네. 뭐 이런 뜻이죠 네. 저 아직 제 소원 말 안 했습니다 뭔데? 네 나 소원 안 물어봐줘 아 형 소원 아니 뭐예요? 아, 말한 거 아니야? 아 너 안 말했구나 이런 정말 나 막 떼놓고 하더니 뭐 에이 소원 뭐예요? 소원 존재감이 떨어졌어요 에? 아 저는 옷을 더 많이 사고요 네 그리고 저는 그리고 아 약간 하나 더 내야죠 믹스테이프 아 믹스테이프 팀적으로는 우리 그 뭐냐
그냥 다 같이 한번 제대로 한번 놀러 가죠. 아 그래 형 MT 한번 갑시다. 아, 진짜 아니 나 형이 별게 아니고 나 대상이나 뭐 MT 한번 갑시다. 트리플카 이런 거야 우리가 열심히 하면 뭐 이뤄질 수도 있는 거고. 아니 솔직히 진짜 우리가 이제까지 다 같이 놀러 간 건 한 번도 없잖아. 휴가야 휴가. MT 한번 갑시다 진짜. 우리가 5년 동안 살았는데. 아니 말만 지금 3년째 하고 있어요 지금 거의. 네, MT 한번 갑시다. 롯데월드 갔다고 옛날에. 그니까. 아. 정말 이런 소원들 다 이루면서 이러는 거 보면 저희 팬 여러분들도 굉장히 그쵸. 기뻐하실 거예요. 그럼요. 다시 한번 아미한테 쌍유! 쌍유! 네 이번 소원도 꼭 이루시기 바라겠고요. 근데 약간 좀 달라진 게 있어요 저희들이. 뭐가요? 뭔가 작년에 비해서. 그렇죠. 뭔가 정국이는 여전히 미성년자이긴 한데요. 아 그렇죠. 네. 정국이에게 주민등록증이 생겼어요. 와 진짜. 주민등록증이 왜 생겼어? 나 잃어버렸는데. 지금 나왔어요 지금? 나왔습니다. 근데 사진이 진짜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요. 아 나중에 공개해주세요. 어? 그게 주민등록증의 묘미예요. 묘미예요. 네. 아, 절대 마음에 들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민증 사진 잘생겼다는 사람 못 봤어 어, 아직까지. 그게 너무, 묘미야 민증이. 너무 심해 진짜 너무. 아 그게 아, 민증의 묘미야. 여권 사실 써가지고. 아니 정국아 면허증 나오잖아? 더 심해. 아 그래? 아, 나 오히려 면허증이 더 나은 거 같아. 어, 그래? 저 다시 찍으러 가려고 시간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 여권 사진을 알지는 모르겠지만 보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난리 납니다. 네. 여러분 제 사진 아직 노모 드림자 사진입니다. 머리가 이래요? 머리에다가 몽장을 재배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도 지민이는 이 21살이 되고 약간 남성스러워졌어요. 약간 남자다웠어요. 그래요? 어, 맞아요. 되게 궁금한 건데 그럼 머리를 왜 계속 쓸어 넘기는 거예요? 네? 계속 이러잖아요. 아 이거 아, 여기, 여기 벌레가 자꾸 생겨가지고. 아니 그게 아니라 지민이 형이 좋아하는 댄서가 있어요. 누구? 브라이언 퍼스퍼스라고. 아. 퍼스? 근데 퍼스퍼스. 퍼스퍼스. 네. 되게 퍼스퍼스. 진짜 맨날 따라해요. 맨날 협박하는 거. 제 생각에는 전 아무도 보고 따라하진 않고요. 저 알아서 하니까 네 다음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남자다. 야! 자 이걸 창조했는데. 남자요? 남자. 지민 창조. 멋있는데? 아무래도 일단 나 한번 넘겨주시면 안 돼요?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자. 아 저렇게 안 넘기는데. 아, 그랬어요. 알겠어요. 아, 되게 멋있어요. 무대 보면 멋있어요. 멋있어, 멋있어, 멋있어. 아, 그리고 또 저희들이 약간 작년이랑 좀 달라진 게 아무래도 숙소 옮겼잖아요. 아, 이사! 숙소! 이사! 한번 불러주세요, 이사 가자.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사 가는데 기분 어때요? 이사, 아, 진짜. 완전, 좋죠. 완전 좋죠. 진짜 대박이에요. 일단, 룸메이트. 같은 한 방을 썼잖아요, 우리 같이 해서. 이제는 룸메이트가 그렇죠, 룸메이트가 생겼죠. 아, 좋아요, 이게. 아니 이사 가서 보통 이제 집에서 뭐 하는 거 있어요? 이사 가죠. 네, 이사 간 있죠. 저 있어요. 잠자죠. 저 휴가랑 같이 휴가랑 같이 침대 이렇게 나란히 놓아놓고 네. 자요? 안 자요. 영화. 영화 관람한데. 어 정말요? 이 친구가 네. DVD 저희 사서 네. 보고 있어요. 영화 봅시다 이러면서 영화를 딱 보자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 그럼 휴가를 위해 내가 피곤하지만 영화를 봐야겠다. 영화를 보고. 꿋꿋이 전화 몇십 분째 이러고 진짜 눈이 너무 피곤했어요. 근데 꿋꿋이 보고 있었는데 휴가를 위해서? 네 옆에서 먼저 잤다는 거죠? 먼저 잤다는 아니 저희 방은 주로 게임을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방은 뭘 해요? 노래 들어요. 네 저희 방은 아니, 너무... 제가 봤을 때 같이 있는 걸 못 봤거든요. 아티스트의 방이에요 저희 방은. 아티스트 방이죠? 네. 아, 네. 아티스트는 솔직히 말해봐요. 지저분해요. 솔직히 말해봐요. 어색하죠? 어색을 만들어. 그러면 룸메이트 한번 칭찬 한번 해봅시다. 룸메이트 칭찬이야? 룸메이트요? 룸메이트 일단 내가 섹시하고요. 아니 비우 씨부터. 예. 손수치지 마세요. 아 할 말 있는 거 같은데 이거? 예, 할 말 많아 얘 나. 까먹었어요? 자 갑시다. 일단 저희 방은 그리고 그래도 아, 룸메이트 칭찬. 네, 룸메이터. 네, 룸메이터가 뭐 터미네이터요? 룸메이터가 뭐메이터냐? 아비브레. 아니 그러면. 솔직히 칭찬하는 거는 약간 좀 어색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네. 제가 질문을 몇 가지 드릴게요. 네, 솔직히 나는 룸메이트를 바꾸고 싶다. 눈 감아요, 눈 감아. 눈 감고, 눈 감고. 솔직히 나 너 보고 있어. 조용히 손 들면 돼요. 수영 싫다. 조용히 딱 손 들면 제가 알아서 이제 익명 처리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네네. 솔직히 나는 룸메이트를 바꾸고 싶다. 하나, 둘, 셋. 야, 아니 써 뜨지 말라고. 뜨지 마. 알았어. 나 진짜 알았어. 자, 그럼 약간 질문이 너무 스트레이트할 수도 있었으니까 자, 그럼 다음 질문 드릴게요. 룸메이트는 마음에 들지만 다른 방이 부러울 때가 있다. 하나, 둘, 셋. 네, 아니, 이제 말 안 된 거야? 아, 진짜 나 진짜 알았어. 됐어. 눈 떠도 되나? 오케이. 눈 떠도 돼? 아, 떠도 돼, 떠도 돼. 이거는 사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바꾸고 싶다는 네. 얘기 아니야? 바꾸고 싶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바꾸고 싶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자, 오늘 한번 직접 확인해보죠, 나중에. 제가 제가 여러분들
익명. 아, 지금 공개되는 거 아니에요? 아, 공개된 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쵸? 공개된 거 아니고. 아직 나오면 확인해야 제 맛이지. 익명. 너무. 익명 처리하겠습니다. 근데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요? 아, 나. 누가?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요? 룸메이트가 아니 누가 찍는 게 아니고 찍는 게 아니야. 아니, 그런 아니 이거 왜 말을 너무 날 노리고 하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런 이유가 아닐 수도 있어. 아니요, 철저히 익명성이 보장돼서 그런 이유가 아닐 수가 있다고. 누군지 모르겠는데 룸메이트는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는데 뭔가 옆방에 물건들이 마음에 뒤쳐져 있는 거고. 아니 뭐가 그렇게 마음에 들어요? 땡기고 있는 거고. 왜 저가 뭐가 이렇게 마음에 들어? 그러니까 아 철저히 익명성이 보장이 여러분들 독립시켜 달라고 나 혼자 살고 싶다고 나도. 아, 예를 들어 나중에 영상 나오면 그때 확인해 보세요. 네, 재밌을 것 같네요. 아 진짜 웃겼다 진짜. 아 정말 익명성 보장돼 있어. 그럼 익명성이 뭘 불만이야? 야 자기 방자랑 한번 해보죠. 자기 방자랑. 자기 룸메이트 방자랑 거 진짜 많아요. 저 진짜. 아니 정우 씨 문제 해보세요. 정우 좋아요. 웬만하면 음악을 잘 듣잖아요. 네. 항상 음악을 들을 수 있고요. 그 방자에 피해 가는 방. 그런 거 신경 안 쓰죠. 정말. 네, 음악을 많이 듣는다. 음악적으로 되게 네. 많은 도움이 되는 형이라서. 네. 끝? 근데 옷이 되게 막 널브러져 있던데 그거 괜찮은 건가요? 그리고 주꾸미 본인은 보면 땅바닥에 주꾸미 떨어져 있던데 그거 괜찮은 뭐가 그렇게 불만이에요? 주꾸미 불만입니다, 정국이한테. 네, 뭐가 불만이에요, 정국 씨? 네. 뭐가 불만이야? 사실 고백하기가 뭐 되게 많이 물건들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게 다 질 거예요. 그쵸. 그게 다 랩문이. 있을 시간이 없어서 그래. 아니 그게 다 랩문이 내 생각에서 그쵸. 처음 거예요. 이게 그쵸. 1등에서 아니, 정리할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방이 제일 좋아요. 맞잖아요. 남준 씨. 그건 인정합니다. 왜 이렇게 땀 흘려요? 네? 방 뭐 한번 해. 일단 뭐 저희 방은 일단 멤버들이 활기차요. 조용 아니 심심하지가 않고 그리고 저희 방은 이제 TV가 영화는 안 봐줘도 이제 게임이 있어요. 저희 방은 이제. 저. 광고 보고 오실게요. 아 뭐야? 아, 진짜 이게 광고 나왔어요? 여기는 방탄. 두 번째 소진령이 떨어졌다. 뭐라고? 장소는 어디? 7? 나가자. 6월 14일 이번에 없는데? 대학교 화장체육관에서 두 번째 머스터가 열린다. 아미들 마음 단디 먹고 오셔야 할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여러분 그날은 방탄 생일이잖아요. 생일이다! 생일 파티다! 여러분, BTS 페스타의 화려한 마지막 장식은 바로 팬 미팅이죠. 야, 여러분 준비는 끝났습니다. 세팅 완료돼 있고요. 여러분들은 그냥 몸만 와주셔서 그냥 숨겨주시면 돼요. 저희는 지금 I need army, I need you girl. 똥똥똥똥. 프로그램이 어마어마한 소식이 있어요. 이거 진짜 아무한테도 얘기하면 안 되는데. 빅키드베 방탄 컴페티션. 이제 더 이상 우린 팀이 아니에요. 정말 즐겁고 핵잼 예상. 네, 저희 집이 좁아서 아미 여러분들이 다 오실 수 없기 때문에 집들이를 두 번 준비했고요. 여러분은 지금 고퀄리티 방송 BTS 쿨 FM 106.13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이야! 뭐래 지금 내가 말한 도중에 지금 아 쉽디 아우 정확하게 깔끔하시네. 깔끔하시네. 여기를 보면 광고 보고 오실 기회가 하나도 없어요. 여기 있어요. 어느 페이지 펴고 있는 뭐 거예요? 뭐예요? 여기 있어요. 네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아니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라고. 아 그럼 내가 말하는 거 야 힘들어. 실은 조금 지키자고요. 아 귀여워. 몇 개는 해야 그래도 야 뭐 다 프리로 한다 그래도 몇 개는 해야 될 거 아니야. 아 그래도 나 말 끝나고 네 여러분 느낌표 잠시만요 광고 보고 올게요. 네. 대본집 읽어주세요. 이거 자유 토크 돼 있긴 한데 마음대로 하지 말라고. 혼자 하지 말라고. 자. 그래요. 네. 고퀄리티 자체 제작 라디오 방송 꿀앤팬 DJ 슈디입니다. 네. 이번에는 서로에 대한 생각을 미리 한번 받아봤어요. 포스트잇에서. 아 정말요? 각자에 대한 생각을 미리 받아봤습니다. 어떤 내용을 썼나요 정국씨? 뭐 불만이라고 썼어요? 불만이 많아요 그렇게 써요? 궁금한데 정국씨? 뭐 그냥 그 사람을 딱 봤을 때 떠오르는 뭐 단어라든지 뭐 동물 그리고 이제 그 사람한테 바라는 점들 그런 점들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누가 썼는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이것도 익명으로 했습니다, 여러분들. 익명. 다 알 거예요. 글씨만 봐도 아는데. 숨 마셔도 아는데 무슨? 아니 한 번에 숨 마셔도 진짜 아는 게 한 번에 이게 음악방송 화장실에 앉아 있었어요. 화장실 이제 이게 칸이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앉아가지고 이렇게 그냥 되게 사색에 잠겨서 그냥 산숨 쉬었어요. 근데 제호비 쉬어요?
아 10번으로 갈 수 있어 이제. 아 이거 들어도 웃겨 이거는. 아니 진짜, 아니, 이거 진짜 웃겼어. 아니, 이게 약간 이게 역할이잖아 역할. 역할인데 갑자기 하.. 슈가 형? 아 진짜 그 호흡의 톤! 그 호흡의 길이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러니까? 아, 진짜 웃겼어요. 근데 누가선 진짜 알 수 없으니까 네. 각자 한 명씩 돌아가면서 재밌겠네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와. 자 일단 처음에 B 먼저 왔어요. 와. 2B B다 B 2B B에게 몇 개만 읽어주세요. 와 칭찬도 있어. 네. 자 제가 한번 볼게요. 네. 뽑아주세요. 차세대 나무늘 부어. 이게 무슨 말이죠 이거 차세대 나무. 뭔 말이에요? 제가 알 것 같아요. 제가 쓴 거 아닌데 왠지 생긴 게 차세대 나무늘 부어. 나무늘 부어? 아니 좀 나무늘 부어 닮은 거 같아요. 쓴 사람 누구예요? 본인 가져가세요 이거. 아 제가 썼습니다. 아 썼어요? 아 좀 느린 듯해요 요즘 보는 게. 귀가? 네. 그러니까 되게 나무늘 부어 하면 약간 윤경 생각하고 막 그러잖아요. 되게 막 쉽기럭 이러면서. 근데 요즘 비가 느릿해요? 네 아주 깨우면 안 일어나고 반응도 늦고 아까 막 저한테 그러는데 아 데뷔 2주년이면 뭐 이제 뭐 되게 건방져서 아 지금 건방진 나무늘보 같으냐고 1위 가수 B? 아니야 항상 초심 얘기하는데 아니 여기 되게 재밌는 거 되게 많아요. 네. 많아요? 이거 귀 뭐예요 귀 지금 딱 보시면 귀가 겁나 커요. 부자다 부자. 아, 부자 될 거야. 유비다 유비 유비. 귀 크면 좋죠. 귀가 커야지. 커서 그거 뭐. 정국이 사투리가 참 잘 지네. 아 이것도 있어요. 왜? 먹을 때 같이 좀 먹어. 아. 아 저희 이거 이야기할 게 뭐냐면 예를 들어 이제 저희들이 뭐 다 잘 먹는데 그게 있어요. 이제 뭐 못 먹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뭐 예를 들어 이제 뭐 레몬 같은 경우는 해산물 못 먹고. 그렇죠. 아, 너무 싫어. 뭐 귀 같은 경우는. 콩팥, 얘는 호박. 그냥 편식을 해요. 네, 편식을 좀 많이 하죠. 콩팥이라고 하면 좀 그러니까 떨어뜨려서 네, 얘기해. 콩이랑 팥 이런 거 편식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저희들이 약간 음식 메뉴를 정할 때 좀 힘이 들어요. 네. 그럴 때마다 이제 레몬스트는 되게 의젓하게 뭐 못 먹더라도 아이고 저 빼고 먹어도 돼요. 네, 저 빼고 먹든가 아니면 거 가서 뭐 다른 메뉴 시켜 먹을게요 하는데 비는 죽어도 안 돼요. 그냥 무조건 자기 먹고 싶은 거 먹어야 돼. 형 저 햄버거. 그놈의 네. 햄버거. 버거킹. 버거킹에 전세냈어. 그래서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뭔가 이제는 메뉴를 우리 약간 의젓하게. 그래. 어른이니까. 아, 그래. 21살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의젓하게 네. 각자 이제 취향을 좀 존중하게 하면. 형은 뭐 먹고 싶어요? 버거킹만 빼고 다. 그 콩이랑 팥 못 먹는다 했죠? 예? 예. 우리 콩 한번 먹어봐. 콩 국수 가자. 콩이죠. 갈까요? 두부 마을 있어요. 두부 마을. 네. 되게 맛있어. 두부만 먹는 대로 한번 가봅시다. 네. 자 이제 하나만 더 이렇게 넘어가 볼게요. 네. 여기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천재, 바보, 끼, 무리수, 원숭이. 아 제가 보기엔 나무늘보보다 원숭이 쪽 아닌가요? 그래도 귀가 큰 게. 잘생긴 원숭이. 근데 내가 단어별로 되게 잘 추약한 거 어떨 때 천재 같다. 어쩔 때는 바보 같다. 바보 같다가. 어쩔 때는 끼를 잘 부리는데. 어쩔 때는 과일이에요. 무리수.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아우! 이건 뭐 익명성이 보장돼 있는 거니까. 그렇죠. 누구야 얘가? 네? 글씨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글씨만 봐도. 글씨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누구야? 글씨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익명이니까. 익명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민 씨. 저네요. 지민 씨 한번 봅시다. 가방 반다나 좀 치워주시길 제일 지저분. 야 글씨만 봐도 알 수 있네. 원래는 정리를 그나마 잘하는 친구인데 가방 반다나가 있나요 제가? 약간 이거는 룸메이트들이 말해줘야겠네요. 뭐야 뭔 소리야? 이건 룸메이트들이 말해줘야 돼요. 반다나 룸메이트랑 이야기하면 아 네. 바랄 건 없어요 고민을. 네? 본인 조용히 거. 하세요. 네 그냥 룸메이트랑 이야기하면 네 일단 이나자 저는 반 저는 반다나 말할게요. 아 바랄 거 없어요. 바랄 거 없어요. 바랄 거 없어요. 정수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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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드카드. 반응은 약간 아니야. 레드카드. 레드카드 있네 오늘. 어 레드카드야. 레드카드. 재정이야. 한 번만 더 바라. 알겠습니다. 투자금 지하겠습니다. 일단 화장실을 그렇게 반다나가 많이 젖은 상태로 놓여져 있더라고요. 왜 젖었을까요? 일단 자기가 씻고. 거기다 놔두는 거죠, 그냥. 이제 반다나를 같이 씻어요? 자기가 목이 아프다고. 연태인가? 진짜 힙합이다. 반다나를 목에 두고. 아니, 그런 왔는데. 사람도 있잖아요. 가끔씩 되게 이상한 사람도 막 맨몸에 넥타이 하고 있는 사람. 그런 거 아니야? 아까 취향이 고쪽이신가? 쩐쩐 그쪽인가? 취향이 아마 좀 뇌세적이신데. 그러니까 원초적이고. 조금 와이셔츠 카라만 잘라가지고 막 카라만 그래야지. 어제 그거 화보 한번 찍어요. 심씨. 멋있다. 맨몸에 누가 넥타이를 하고 다녀요? 아, 그런 사람도 있어요. 맨몸에 반다나를 왜 해요, 그러면 지민씨? 목이 아파서. 아, 바란 건 없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잘 좀 치우는 걸로. 알겠습니다. 레드카드! 아,
없어요. 자, 넘어가죠. 자, 그러면 답답춘 선생님. 아, 이거는 답답춘 선생님. 답답춘 선생님. 답답춘 선생님. 아니. 답답따로 춘 선생님 따로. 아, 왜 답답해요? 아, 그 말이에요? 왜 답답해요? 아, 그 있잖아요. 그 항상 뒷정리 항상 하고 나오느라 제일 늦게 나오는 그렇죠. 거. 맞아, 맞아.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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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살짝 공감 익명 아닌가 이거? 익명이죠. 아, 익명이에요. 익명이에요. 저기 익명. 살짝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네, 알아요. 그 부분이 답답이고 굉장히 또 저같이 춤을 못 추는 친구들을 위해 엄청난 춤 선생님 같은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아~ 답답 춤 선생님이라고 했는데 답답과 춤 선생님이 따로예요. 아, 뭐. 아 근데 되게 잘하시네요. 아 돈 있으신 건가? 아, 뭐 우리 멤버들 다 같이 사니까 다 알고 있으니까. 네. 아, 네. 그런 그런 거 알겠어요. 아, 그럼 좋은 것도 읽어서 막 귀염둥이 아, 귀염둥이도 네. 있고 돈이 있었다. 넘어가죠. 네. 돈이 쓴 거죠? 네? 아니야. 저 제 거 돈이 있었네. 혹시 모르니까 네 드세요. 이거 이대 그대로 넣으시면 돼요. 이거 네. 자, 맛있어요. 나 넘어가볼게요. 아 예. 나 넘어가볼게요. 그럼 진영. 진영입니다. 네, 저는. 뭔 놈이? 진영. 돼지가 이렇게 많아. 가장 보이는 게 돼지네요. 돼지가 돼지가 다 돼진 돼진 돼진이진. 이거 뭐 본인 발언권이 없지만 한번 발언권 드릴게요. 근데 왜 요즘 그렇게 막 먹방을 올리는 거예요? 제가 먹방을 올린다기보다는 제가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뭐 못 꺼낸 거예요.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제 먹는 걸 팬분들과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돼지가 정말 많네요. 돼지가 그냥 수가 형 발언권 주고 안 들어. 별로 관심이 없어요. 발언권 재미없잖아. 그냥 돼지 이걸로. 네. 그냥 돼지예요. 한번 수음을 시켜 한번 돼지로 출연하신 거죠. 아니 재미없잖아 이야기한 게. 자, 동물로 내가 돼지로 출연. 돼지. 아니. 돼지로. 서울 강남구에 정말 잘생긴 돼지가 있다는데. 맛있다네. 네, 알겠습니다. 돼지밖에 안 보여. 돼지밖에. 왜 이렇게 많이 먹어요? 형 먹는 거 보면 참 행복해. 뭐 이런 거 먹네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랩몬스터. 아니. 저입니다. 호비구나. 아, 얼굴을 몰라요. 아니, 가려져 있어. 아, 그렇구나. 가려져 있어가지고. 아, 다 내 거 왜 가렸어? 자, 알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있어요. 하나씩 보여줘. 아, 저희 고르면 저희가 꼭 말하고 싶어요. 잠꼬대. 잠꼬대. 자, 보이스셨어요? 아, 아니요. 이거 꼭 말하고 싶다는데 왜? 아니요. 이게 너무 제가 너무 공감이 돼서 네. 이게 어제 일이었어요. 네. 딱 어제 새벽쯤 한 2시? 4시 정도 일이었는데 이 형이 제가 씻고 좀 나오는 길에 이 형이 자고 있었는데 계속 뭐야?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아니 요즘 아 그래 뭐 내가 변태야 이제 제가 계속 이러고 있죠. 해도 되죠? 해도 되죠? 네, 네, 어차피 뭐 과하면 짜리면 되죠. 그때 비도 자고 있었어요. 제가 씻고 딱 나왔는데 네, 그래. 이 형이 자고 있는데 뭐 하는 거야?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저도 몰라요. 저도 자는데 이런 걸 잊지 않나. 아, 제가, 이런 거 잊지 않나.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 자는 도중에 이러고 있다고. 네, 자는 근데, 도중에. 아 근데 이걸 사진 찍었더라고. 깜짝 놀란 것 같아. 제가 사진 찍어서 보여드렸어요. 저 좀 무섭긴 해요. 자 근데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끝을 세워서 아 요즘 혹시 클렌징 자주 하시더니 살결이 좋아지셨네. 찌찌에 무슨 문제 있나요? 왜 네? 왜 그래? 아 왜 그런 거야? 주사를 모르겠어요. 저 잔 도중에 그래가지고 본인이 너무 사나세요?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뭐야 이게 잔 도중이에요. 자, 아니, 카메라에 한번 보여줘. 아 이게 잔 도중인데 이게 무슨 사진이요? 와 뭐 어떻게 돼? 사진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아, 누워있는 거예요 지금. 아 누워있는 거예요? 네 지금 누워있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진짜? 진짜? 네 계속 이러고 있어요. 진짜네. 이걸 한 10분 동안 이러고 있어요. 아 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자주 이렇게 잘 때 이렇게 쓰다듬어 주셨어요. 뭐 왜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누가 만져주면 되게 잠 잘아요. 그래서 본인 만져주는 사람에서 본인이 만지는 거예요? 아니 본인? 그 모르겠어요. 전 잠꼬대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자면서 이런 거니까 저는 잘 모르죠. 아, 근데 네, 이런 게 있어요. 저희 네. 어머니도 주무실 때 손 이렇게 올리고 주무십니다. 와, 뭐죠? 이거 뭐죠? 신의 한수? 이거 신의 한수 뭐예요, 이거? 제가 적은 건데. 네. 아 우리 팀의 호비 형이라는 존재가 약간 신의 한수가 아니에요. 야,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니 뭐 그러고 싶지는 않고. 자, 제홉이 돌아와서 팀이 못 됐다는 건가요? 아니면 잘 됐다는 건가요? 아니, 조금 더 잘릴 수 있었는데. 이거 때문에 밥길이 막혔다. 아, 좀 가까워요. 좀 가까워요. 진짜 아, 정우가 없었으면. 우리가 오늘 한 1등 받는 게 한 10개월은 빠르지 않았을까. 이런 의미인데. 이런 의미인가? 아 농담이고요.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아 진짜
호비 형이 저희 팀 분위기를 항상 살려주고 있는 것 같아서. 맞습니다. 그렇죠. 네, 호비 형이 우리 팀의 신한 수가 아닌가. 고맙습니다. 이런 거 있네요. 요즘 기분이 과한 듯. 누가 적었어? 나 그 정도 같아. 여기 자매품.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여기 참여품 있어요. 지나친 긍정 자제해주세요. 네, 줄여주세요. 아니, 네, 뭐. 아이고, 아이고. 글씨화만 하셨어요? 다음에, 다음에. 아이고, 제가 느끼기로는, 익명수 불안된 거니까, 제가 느끼기로는, 요즘, 요즘 이제 활동이 이제 거의 막 빠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약간은 그래도 좀 시간이 났단 말이죠. 네네. 잠을 좀 잘 수 있단 말이죠. 네. 근데 요즘 과해요, 텐션이. 아, 요즘 홉텐션이에요, 홉텐션. 근데 웃긴 게 자기 피곤하면 극다운 되잖아요. 네. 아, 집중하자. 새벽에 아, 집중하자. 새벽에 연습하면 되게 날카로워져요. 피곤하면. 허랑한 번 할 때 제대로 좀 하자. 피곤하면 잘 예민해지고. 아, 지금 그래서 제가 웃기려고 하면 안 받아줘요. 집중하자. 뭐래? 하면서. 됐어요. 자, 이제 정리하면 이제 제이홉은 본인을 잘때 만지는 걸로. 그냥 잘때 만지고. 만지고 새벽에 되게 예민해서. 예민해서? 기분파. 변태. 그리고 또 잠수도 만지고. 아, 넘어가세요. 제가 왜 이렇게 많이 뽑아요? 아, 그냥 넘어가면 되지 그냥. 네, 그 다음에 네. 정국 씨. 네. 정말 웃긴 거 하나 있는 근육돼지. 근도야, 근도. 네. 네. 아, 미안한데 이거. 사실입니다. 이거 사실이에요. 아, 이거. 이게 진짜 얘 보면 이거밖에 안 떠올라요, 이제. 근육돼지. 아, 저는 제가 쓴 건 아닌데. 본인 쓰신 거. 아, 익명. 네. 익명인데. 본인 다 말고. 아니, 너무 익명이야. 공감이 돼서. 근데 네. 맞습니다. 아니, 진짜. 야, 여기 또 돼지 하면 됐어. 숨은 돼지. 진짜 숨은 돼지. 숨은 돼지 맞아. 숨은 돼지. 오늘은 강남구에 미남 돼지가 탄탄한데. 이러면서 저 촬영 두 명 같이 나와요. 아, 오늘 뭐가 돼지가 이렇게 많어. 돼지 숨은 돼지야 뭐야. 자,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물건 공유. 도둑 뭐야 도둑. 아, 도둑 뭐야 도둑 이거. 도둑 뭐야 이거. 도둑 뭡니까 뭐. 아니. 뭐 뭐요. 아, 네. 도둑 뭐야 도둑 뭐야. 이거 익명 맞나요? 왜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아예. 네. 아, 좀 저희가 이제 메이크업 샵 원장님한테 화장품 선물을 많이 받잖아요. 아, 그렇죠. 아이고, 다 사라져 있어요. 다 정국이한테 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 아니야, 형들과 공유 좀 하자고. 물건 공유 줘. 얘는 형들과 난 건 아니야. 얘는 화장품이면 환장을 해요, 진짜. 그렇죠. 아, 근데 화장품 그렇게 많은 거 다 써요? 네, 씁니다. 아, 제가 좀 파운데이션 써요? 아직 안 썼어요. 제게 있기 때문에. 약간 아, 약간 취미인 것 같아요. 뭔가 네. 화장품 모으는 거. 약간 진영이나 호비 형이 피겨를 네. 모으듯이 약간 그런 거. 약간 네. 전시회 두면 되게 기분이 좋다. 아, 맞아요. 희열을 느낀다. 아, 내가 희열. 자, 그다음에 레몬 가겠습니다. 레몬. 폭력 너구리 뭐예요? 폭력 너구리. 폭력 너구리. 야, 너구리 누구야? 너구리 너구리 뭐야? 예. 아, 공감이 된다. 네가 쓴 거예요? 아, 공감이 쓴 거야. 아, 형 머리 뭡니까? 공감이 되죠. 내가 너 언제 때렸어요? 아, 형이, 아, 일단 뭐? 우리 레몬 형은 웃으면 누구를 때려요, 자꾸. 맞지? 하면서 이렇게 때리잖아요. 아. 근데 이게 좀 아파요, 맞는 사람은. 아, 근데 같이. 근데 왜 너구리예요? 너구리 닮았어요. 네, 주먹질, 춤추다, 자꾸 때림. 어, 아, 이거 내가 때리고 싶어서 때린 게 누군가, 누군가 때리나요? 진영 아니야? 누굴 때리는 거예요? 아, 이게. 아니, 이거 익명 맞나요? 아니, 익명. 아니, 봐봐, 이 트위터, 이공모형님 다 진영이라니까. 왜 이렇게 많아, 포스트이지. 아니, 그 옆에서 춤추고 있으면 자꾸 때려가지고. 네, 맞아요. 맞아. 다 같은 말 아니에요. 무신경, 때리지 마요. 이것도 이제 손으로 치워라. 제가 썼어요. 자신감 살게 제가 썼어요. 제가 언제요? 초록색 개구리 다 제가 쓴 거예요. 바로 치고 나는 거야? 안돼. 초록색 개구리. 의자 같은 거 있으면 웬만하면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가죠.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 저는 이렇게 손을 이렇게 가지고 알아요. 발로 쳐요. 발로 빵. 모든 물건 치는데 발로 그냥 발로 맞는 아, 말이에요. 괜히 부셔지는 게 아니에요. 네, 그 다 옆에서 이렇게 한 번에 관찰하고 약간 심도 있게 이렇게. 깊게 이렇게 들어가서 관찰하는 걸 되게 좋아해서 이렇게 보고 이유가 다 있어요. 조용히 이렇게 한 30분 맞아요. 이게 레몬스 보는데 스토커요? 다 이유가 있어요 진짜. 근데 진짜 잘 부서질 것 같은 것도 손을 안 쥐고 무조건 발로 찍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냥 네. 그냥 뭐 하려 그러면 제가 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놔두고 가면 다 그냥 갖다줘요. 아니 보통 문을 닫으면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밀잖아요. 근데 이 친구 말로 2단 옆차기로 문을 닫는데 와 정말 이 친구는 안 되겠구나. 아, 이거 있어요. 아, 그 약간 본인의 몸에 에너지를 주체를 못하는 거 있어요. 미안합니다. 이게 자제가 안 되는 것 같아 제 생각에. 몸이 가는데. 어, 칭찬도 있네요. 형이 짱이에요. 형 짱이에요. 뭔 말이죠? 제가 썼어요. 아, 그쵸? 아, 그래. 아니 보니까 이 랩몬 형이 항상 이 걱정도 많이 하고 되게 스트레스도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썼죠. 아, 알겠습니다. 턱! 턱 뭐야? 아니
아니 되게 본인 되게 약간 심각해지면 이렇게 토이 오는 느낌. 아니 제가 지켜보고 관찰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관찰이에요. 레몬이 왜 이렇게 관찰했어? 관찰하면 재밌어. 좋아해 이렇게. 관찰하면 재밌어요. 진짜. 야, 그럼 턱을 들이미니? 들이밀지 않잖아. 누가 턱을 안 하는 거야 이렇게. 뭐? 네 알겠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합시다. 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얘 누구야? 그다음에 지민이. 슈가야. 슈가야? 네 여기까지 할게요. 아, 제일 궁금해. 제일 궁금해. 아, 해보면 돼요. 자. 뭐 딱히 뭐 양꼬치는 뭐 알 거고 요즘 너무 활발해요? 저 사실이 아닌데 저거 나무늘보 또 있네요. 나무늘보 원조죠. 원조 도인이네요. 도인 뭔가요? 도인 뭐예요? 지하수인 거 아니에요? 도인이가? 아니 본인 쓰셨잖아요. 아니에요 진짜 글씨만 봐도 도인이에요? 알아요 진짜. 아니 약간 좀 흉내 보이는 거 도인 같지 않아요? 약간 보면 가끔 저기 뭐야 할배 할배 도인 뭐 비슷한 할배 같지 않아요 진짜? 왜요? 나 20살밖에 안 됐는데. 아니 할배 같아요. 남늘보 뭐예요? 남늘보 진짜 남늘보. 근데 도인들이 뽑은 거 꼰 줄 알고. 아니 근데 제가 평소에 되게 그렇게 막 그 방송국에 있는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앞에 뭐 저희 찍어주시는 이제 PD님 계시지만 방송국 이외에는 굉장히 할 거 다 해요. 그쵸? 예. 굉장히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방송국에서만 잠을 많이 자는 거지. 슈가형 건강식품 챙겨 드세요. 네. 가끔 귀경 보면 약간 죽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 그래도 이 친구 너무 아파요. 제가 요즘 하는 말 있잖아요. 제가 지금 나 오래 못 살 것 같다고. 그러니까. 아니 뭐 요즘이에요. 한 3년 전부터 그 말을. 작업실 보면 건강식품 굉장히 많아요. 잘 먹고 있으니까. 진짜 약간 그 막 게임 같은 뭐 막 스팀백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막 그런 것처럼 막 다섯 거 먹어요 그냥. 이 몸이 좋다는 거. 아이고. 야 여러분들 네. 굉장히 상처만 남은. 네. 뭐 좋은 말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게 바로 친하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참 2년이 되게 빨리 지났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갑자기 뭔가 분위기가. 갑자기 미쳐지네요. 그러니까. 뭐야? 왜 해봐요 저? 흉기 당하다 흉기 이거 해야 돼요. 아 그리고 아 그리고 오늘 굉장히 스페셜한 날이에요. 오늘 우리 2주년이란 말이에요. 아 그랬어요? 그죠? 특별한 분이 또 메시지를 주셨는데요. 직접 메시지 메시지를 주셨어요. 음성이라고요. 음성입니다. 음성 좋아요. 음성 좋아요. 누구예요? 대충 예상이 가는데 매니저 형인가? 요즘 같이 이렇게 바쁜 스케줄 속에서 이렇게 운기 별 불평 없이 잘 해내가고 있는 거 보면은 옆에서 참 대견한 거 같아 너네. 아, 진짜 이거 완전 거짓말이야. 너무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하고 참 너네 너무 잘해가지고 형이 뭐 바라는 게 없어. 요즘 너네가 힘들어서 그런지 아침마다 스케줄 나가야 되는데 너무 안 나오더라고. 특히 한 명 있어 전정국. 형 진짜 너네 스케줄 하느라 이제 형 늙은 나이에 참 너네처럼 활동하느라 너무 힘들어 아침에 일어나기도. 근데 전정국 너 진짜 너 깨우느라 형이 10년 그래 좀 일어나! 일어나! 제발 나왔다. 잘 일어나서 좀 우리 정상적인 시간에 나가서 그래! 기분 좋게 그래. 하고 시작하자. 이제 그래! 제발 아 저 말할 거 있어요. 아 저 해명하면 자! 세진이 형 제가 늦게 일어나더라도 차에 제일 늦게 오진 않아요 형. 그죠? 아 너 진짜 일어나는데 근데 너무 힘들어요. 근데 넌 진짜 너는 왜? 매니저형이 얼마나 건강하시냐. 야 종과 일어나는데. 아 세진이 형 잘할게요. 그래 앞으로 잘하는 걸로 우리 고생하시는 네, 매니저형을 위해서 진짜 고생하시네. 아 우리 모두 그 주변 분들에게 굉장히 잘해야 돼요. 저희 네. 이럴 때일수록 초심 지켜야 된다. 그래.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훈탄선전 노래 들어야 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자 왔어 아 흥탄소년단. 자 볼게요. 왔어 아 흥탄소년단. 나도 나 잘 몰라. 눈치 따윈 빨리 저게 나죠. 흥이 난다 흥이
사랑이 어깨춤을 보인다. Let's ride, go with me. 저 위 정상들이 보이지. 일상의 상을 안 할 거야. 난 이상해지지. 정상의 상태로 정상에 못 가요, baby. 흥흥 시동은 됐고 흥흥 또는 됐어. 다 바라봐라 오늘은 미칠 거야. 말리지 마라 가라 가라 싫은 놈들 집으로 떠나라 나라. 더 나의 도끼 내 맘대로 다 하고 싶어. 나 건들지 좀 마라. 난 마청이지만 no, no, no. 나를 갖고 놀지만 no, no, no. 너 어때 어때 좋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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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게. 네 여러분들, 천재 작곡가 천재 프로듀서 민슈가의 본인이 하고 본인의 입으로 그런 말 하고 싶나 생각합니다. 자 이제 라디오 슬슬 마무리할 때가 되는데요. 네. 돌아가면서 한 마디씩 해볼까요? 네. 돌아가면서 누구부터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이번엔 아 슈가입니다. 아, 진짜 돌아가시세요. 돌아가세요. 정말 재미없네요. 돌아가시겠네요. 이번에는 진영부터 합시다. 저부터 할까요? 진영에서 이제 슈가랑 마무리. 진지한 분이니까 제일 진지한 저부터 해볼까요? 아 그러면 이거 붙잡고 한번 주시면 돼요. 아 그래요. 예, 이거 굉장히 좀 진지한 이야기니까. 네. 진짜 진지하게 해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네. 기쁜 일이 정말로 2년 동안 많았던 것 같아요. 콘서트도 해보고 또 다른 나라에 가서 투어도 해보고 무엇보다 열심히 준비한 앨범으로 저희 1위도 해봤고요. 사실 가장 의미 있고 기쁜 일은 이 라디오 보면서 굉장히 아미들과 2주년이나 함께 했다는 게 정말 너무나도 기쁜 일이고요. 또 이렇게 우리 자랑스러운 친구들과 몇 년 동안 같이 한 것도 정말 너무 자랑스럽고요. 저희 앞으로도 계속 정말로 몇 년간 몇십 년간 정말 몇십 년간 앞으로 계속 이 분위기 유지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해요. 저와 같이 가시는 여러분들 파이팅. 네 레몬씨. 네 모두가 좀 굉장히 숨가쁜 1년이었던 것 같은데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들까지 굉장히 참 잘해주셨고 너무 고생 많았다고 토닥여 드리고 싶습니다. 또 앞으로는 또 저희도 그렇고 정말 열심히 달리겠지만 조금은 숨도 고르고 본인의 삶과 이런 것들을 그리고 우리에 관한 그리고 본인들에 관한 것들을 다 돌아보면서 조금 이렇게 템포를 맞춰가면서 같이 행복하게 달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네, 정말 1주년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2주년이라는 시간이 왔네요. 이야 정말 짱입니다. 물론 뭐 저희도 이제 2주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성장을 하지만 팬분들도 뭔가 성장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뭐 예를 들어 쉽게 말하자면 뭐 얼굴도 예뻐지시고 뭐 이제 뭐 미성년자였던 이제 팬분들께서 뭐 이제 성인이 되셔서 이제 예쁘게 꾸미시고 막 그런 모습들을 보면 참 신기하고 행복합니다. 정말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함께 뭔가 시간을 보낸다는 게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행복한데요. 2주년 정말 뜻깊은 것 같고 앞으로도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평생 함께해요. 네, DC. 아 진짜 편집. 아 진짜 편집. 그 광각이라서 왜? 진짜 못생긴 아. 왜 이거 많이 했어요? 아 세상에. 일단 정말 시간이 이렇게 진짜 빨리 지나가는데요. 벌써 2주년이라고서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단 저희가 2주년 동안 정말 바쁘게 달려왔었는데. 이렇게 바쁜 것도 기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안 바쁘면 좀 기분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바쁘게 달려오는 게 저한테는 저희한테는 더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뭐 더 바쁘게 달려 나가서 저희 아미들을 기분 좋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 너무 아미 분들한테 너무 감사하고 제가 아미 분들을 너무 좋아하고 사랑해서 카페를 많이 들어가는데 제가 채팅을 하는데
새벽에 6시에 제가 채팅을 했는데 아무도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그래? 네, 들어와 주세요. 6시? 6시에 여러분들 많이 접속해 주시고요. 정국 씨? 아, 예, 비행 많이 들어. 되게 정신없이 2주년이 지나갔는데 뭐 힘들어도 이제 가족들과 우리 아미 여러분들 덕분에 잘 버티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힘이 많이 되고 또 점점 팀이 성장해 가고 있는데 아직 많이 멀었기 때문에 멀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점점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미입니다. 아, 벌써 정말 2주년이라는 시간이 왔는데 슈가 형 말대로 정말 멤버들 모두 열심히 살아온 것 같고 2주년 동안 그래서 시간이 정말 빠르게 느껴진 것 같은데 네, 그만큼 또 저희보다도 더 아미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응원해주고 해준 덕분에 더 가까워진 것 같아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남들에게는 좀 이 2주년이라는 날이 아무렇지도 않은 날일 수도 있는데 이게 특별한 날을 만들어주시는 여러분에게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을 해주고 싶고 그리고 앞으로도 더 멋진 무대 보여드릴 테니까 항상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저도 되게 열심히 썼는데요. 제 거는 대본에 누락되었네요. 네, 그러니까 빨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끝나면 어떡해. 저 되게 열심히 썼어요. 되게 열심히 썼는데 안 올라가 있지만 뭐. 그래요. 2주년이잖아요, 되게. 네, 그렇죠. 2주년이라는 게 되게 어떤 사람들한테 굉장히 짧은 일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뭐 회사에 취직했으면 아직 대기업 같은 경우 대리도 못 따라는 그런 기간이다 보니까. 근데 2주년 동안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어가지고 진짜 짧았는데 굉장히 길어 보여. 거기에는 항상 저희 팬 여러분들, 아미 여러분들이 있었고 저희가 성장하고 매일매일 하루하루 열심히 사는 데 곁에 항상 아미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정말 2주년이 아니라 20주년, 뭐 가능하다면 200주년까지. 200주년이 우리다. 생명 기술이 될까요? 아니야, 요즘 방금 열심히 하는 거야. 요즘 기술로는 끝까지 사고 싶지 않죠. 신과 함께요, 뭐요? 네, 뭐 그렇게 로봇으로 가능하지 않을까요? 요즘 보니까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어쨌든 200주년까지 함께하는 그런 정말 가족 같은 그런 팬 여러분들과 아니 팬 여러분들 이런 말도 다 필요 없고 저희 가족이에요, 여러분들은 사랑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방탄소년단의 2주년 기념 페스타도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능숙하고 프로페셔널한 슈가 슈디와 함께 즐거우셨나요? 오늘 웃겼죠? 진짜 웃겼죠? 좀 나쁘지 않았어요. 야, 여러분들 편집 내서 나가는 거 보시면 뭐 재밌을지 잘 모르겠는데 진짜 여기서 좀 진짜 완전 웃겼어요. 다음에 좀 개편되어서 그러니까 바뀌죠. 그러니까 이제 뭐 작년보다 약간 수위들이 약간 좀 있잖아요. 이게 저희들 성장하면서 라디오도 함께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수위도 높아진 만큼 DJ도 좀 높아져야 되는 거 그러니까 나중에 5년도 나아지네요. 네. 5년 뒤에 꿀의 팬이 키가 안 자란 거 같아요. 성장판이 더 이상 힘을 못 쓰는 거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네, 그럼 다음 정국이 해주세요. 근데 맑은 맹세가 절로 나오고 이렇게 청량하고 깨끗한 라디오가 필요하다. 됐어요, 여러분들. 뭐가 대본이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들. 대본 여러분들. 야, 끝났다. 그렇습니다. 광연아 파트 2 기대 많이 해. 아니 여러분들 마무리 지어야 되겠죠, 여러분들. BHC 라디오 쿨 FM 슈가 슈디의 06.13MHz 여러분들. 내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 사랑해요. 다음에 겁나 쩔게 돌아올게요. 안녕.